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한국의 중소기업이 만든 총기가 전 세계 유수의 총기 업체를 제치고 최고상을 받으며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된 이 신형 총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게다가 성능까지 넘사벽인데 2만 발까지 보장하는 엄청난 내구도를 자랑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모래, 진흙 속에서 꺼내도 발사에 문제가 없어 여러 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신형 총기를 실사격한 최정예 전투원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병기가 나타났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국산 총기가 제2의 방산 수출 품목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미국이 환호하고 있는 한국산 총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총기라고 하면 대부분 K2 소총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다양한 신형 총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신형 총기들은 모래와 진흙 속에서 꺼내도 사격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국내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되는 등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돼 필리핀 경찰이 테러 진압용으로 도입한 DSMG-9 기관단총은 무게가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데다 크롬 도금과 망간 피막을 더해 총열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또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성능시험에서 인증을 받아 육군의 차세대 소총 선정을 노리는 DSAR-15PQ 소총의 경우에도 방어쇠 압력이 낮아 총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어도 비교적 쉽게 명중이 가능합니다. 총알 낭비는 줄이면서 효율은 높인 버스트, 즉 두 발 연속 사격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국내외 많은 방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총기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구성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존의 총기에는 물에 잠기거나 진흙에 빠지면 때때로 격발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잘하는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사막 등 다양한 환경도 견뎌내야 하는 게 필수적이었기에 새롭게 개발된 이 총기는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개발된 총기는 모래 사막 전투나 헬리콥터 착륙 같은 모래먼지가 총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모래를 끼얹었지만 기능에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공인 규정에 맞춰 배합한 걸쭉한 진흙탕에 총기를 담갔는데도 사격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구력 좋은 국산 총기의 대명사인 K2 소총의 토대 위에 신형 총기들이 가세하면서 국내산 총기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국산 총기는 우리 군의 기준을 넘어 해외 시장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도 맞춰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기업은 바로 다산기공으로 총기 분야에서 S&T와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회사로 손꼽힐 정도로 입지가 탄탄한데 앞서 말씀드린 DSAR-15PQ 소총을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1992년 설립된 다산기공은 소총, 권총 부품을 생산해 전세계 총기업체에 수출해왔는데 초기엔 총기 부품 제조업체로서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개량형, F-90 소총과 UA의 카라칼 소총 등을 만들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부품을 만들다 보니 나중에 자사 라인업만으로도 완성된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다산기공은 우리 육군의 차기 경기관총 체계 개발 사업에 S&T 모티브와 함께 입찰할 만큼 기술력을 다졌고 결국 총기 생산업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렇듯 다산기공은 그동안 확보한 기술력으로 권총, 소총, 적용용 소총, 샷건, 기관총 등을 개발해내며 차세대 완성 총기류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산기공은 이번 DX코리아 2022에서 접이식 AR타입의 소총을 선보이며 전세계 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산기공이 공개한 소총은 완충기 내장 접이식 구조물로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게 구현해 반동 제어와 휴대와 보관이 쉽다는 게 큰 특징으로 한국군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또 다산기공은 링크탄으로 제압사격할 수 있는 화력에 보병용 기관총 2종도 전시했는데 5.56mm의 기관총은 6.5kg 이하, 7.62mm의 기관총은 8kg 이하로 기존 범용 기관총 대비 6에서 70%를 경량화했습니다. 소구경 고속탄의 저지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DSAR-762 소총의 경우 자동 소총으로 연발 기능이 추가됐으며 경량화에 전술 운용의 효율성까지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완성총 자체 개발을 목표로
집중 투자를 시작한 다산기공은 늦깎이 업체였지만 과거 수출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해외에서 알아주는 기술을 보유했었습니다. 다산기공은 유에이의 카라칼과 세계적인 명품 소총 칼816에 대한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해 2016년 이후 2만여 정 이상의 완성 소총과 5만 세트 이상의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동의 오만으로 자체 개발한 AK 소총 2만 정, M4 소총 1만여 정을 수출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지난 DX 코리아 2020에선 그동안 개발한 모든 총기류를 소개하면서 그 당시 참석했던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아 앞서 다산기공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유수의 총기 업체를 제치고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총기 전시회 샷쇼 2022에 더블 스위치 권총을 출품해 최고 화기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권총은 다산기공이 재작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 1년 4개월 만에 개발을 완료한 모델로 빠른 연구개발 속도와 뛰어난 성능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다산기공이 이런 성과는 현대차 포니가 미국에 진출해 현재 제네시스급으로 성공한 것과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유럽과 미국이 주류인 총기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의 총기 제조 메이커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다산기공은 이번에 수상한 권총에 이어 XP21 권총과 XR20 소총 등 지속적으로 생산 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XR20 소총은 DSAR 15P를 뛰어넘는 내구도와 명중률을 목표로 2020년부터 개발해온 소총으로 조만간 국내외에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총기 메이커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대한민국 군 환경에 최적화된 총기가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산기공에서 특수작전용으로 개발한 DSAR 15PC의 최신 개량형 DSAR 15PQ의 실사격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새로운 병기가 등장했다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DSAR 15PQ는 상부만 고정 레일이고 M락을 적용한 신형 핸드가드와 2.4 기능을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DSAR 15P는 인도네시아에 수출돼 인니가 특수부대에 사용하는 등 수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량되고 있는 수총이기도 합니다. 이를 직접 실사격한 최정예 707 특임대 손용찬 예비역은 조정관이 한 방향으로만 설계된 K1A와 달리 조정관이 좌우 양쪽으로 설계돼 편리성이 강조됐다며 얇아진 레일로 인해 총기 핸들링과 파지도 매우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DSAR 15PQ는 AR15 계열이라 장전 손잡이가 후방에 있어 양손 조작을 지원하고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이라 가벼우면서도 반동이 적다며 야간에도 좌우수 사격이 편리했고 격발 시 가스도 적게 나와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총기 기술력에 자연스레 박수가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엔 국산 총기의 대명사 K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한 SNT 모티브도 있어 더욱 든든한 상황입니다. SNT 모티브는 전신인 국방부 조병창은 제식 총기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돼 M16M1을 시작으로 M계열 총기를 면허 생산했고 1981년 민영화를 거쳐 지금의 SNT 모티브로 거듭났는데요. 무엇보다도 SNT 모티브의 메가 히트작 단연 K1A 기관단총과 K2 소총으로 SNT 모티브는 이후 K3 경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K5 권총, K6 중기관총 등 K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최근 K2의 현대화 버전 K2C1 소총과 M60을 대체할 K16 기관총 등이 군에 전력화되고 K1A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STC-16과 반자동식 저격소총, STSR-23 등 다양한 신제품도 출시된 상태입니다. 특히 STC-16의 경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으로 살상용보다는 제압용에 가까운 K1A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파괴력은 K2에 버금갈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로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STC-16이 K시리즈를 이어갈 제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방산 무기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 황금시대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만큼
앞으로도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에 가속도가 더욱더 붙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